근데 못하면은 세 번을 줘요. 세 번을 세 번인가 네 번을 주는데 그 사이에 전지를 못하면은 공격권이 바뀐단 말이야. 마지막에 안 되니까 뺏기면 접수 하나도 못 내잖아. 그러니까 필드에서 차버려가지고 안전하게 3점을 3점이라도 먹고. 네, 그렇지. 이게 가운데에서는 던지고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차분하고 막 여기서. 그러니까 작전 작전이야. 작전을 이거 필드로 갈 거냐 아니면 터치다운으로 갈 거냐. 이거 확실하잖아. 이게 터치다운. 15분 동안 공격자는 계속 공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야드 이상은 계속 내려와야 돼. 세 번 안에 10야드를 전진 못하면 공격권이 교대가 공수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디펜스 팀이 공격하는 팀 11명이 아니라 같은 팀이라도 공격자만 점수를 내는 거고. 그렇지. 수비자는 점수를 내는 거고. 인터셉트 하면은 공격 바로 바뀌는 거야. 커터도 있지. 와일드 리시버가 바로 바뀌는 거고 이제 방어를 저지를 하는 거지. 공격.